정오 종합뉴스. 11월 5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 고시를 낸 이틀째인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원전 반대 측이 주도하고 있는 영덕 원전 찬반 투표에 대해서 합법적인 투표가 아니며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공연인 한쪽 눈을 가리지 마세요가 어제 열렸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오늘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여당 단독으로 참석했음에도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 회의가 개의될 때는 참석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회를 요구했지만 어제부터 단독 개최를 시사한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국민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를 통한 총력전을 다짐했습니다. 문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역사여야 합니다. 아픈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사 국정 교과서는 거짓말 교과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주십시오.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아니요 라고 말해주십시오.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 고시를 낸 이틀째인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시민단체 민주주의 국민행동, 전국 역사학도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 역시 오전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흘째 국회 본회의장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공연 한쪽 눈을 가리지 마세요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가수 이승환 씨가 우리의 한쪽 눈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어른에게 역사를 바로 배우고 현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는 목소리를 들려줄 때라며 추진한 무료 공연입니다. 이승환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 향해 아주 나지막하지만 굉장히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구들을 쓴 피켓들 보고 굉장히 이미 제가 어른의 나이잖아요. 예,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한편 이날 공연에는 이승환 밴드를 비롯해 10cm, 데이브레이크, 가리온 등 가수들과 강풀 작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국회 파행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오늘 오후로 예정된 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제주의를 포함한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국가 기밀 누설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3개월 전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서울 광진구을 당원 운영협의회 팩스를 통해 입당 원서를 보냈고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장 퇴임 후 잦은 논란을 빚은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하자 당 안팎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낸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 구상 14 남북정상선언이 국정원으로부터 국가기밀 누설로 고발당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권 의원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과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증인으로 세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권 의원을 모해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 2차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 파트너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이 일방적인 임금 협상안 수용을 강요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시키고 있고 MBK 파트너스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MBK 파트너스 측은 임금 협상은 대주주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고 홈플러스는 총파업을 하더라도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2명의 방북을 거부했지만 오늘 방북 신청 인원 500여 명은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 직원과 입주기업 노동자 560명은 평소대로 오전 9시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갔습니다. 어제 북한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은 최상철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은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성에 간 560명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남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 장인의 회사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주신 씨의 장인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와 개인 7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인의 회사 반경 500m 이내에서 주신 씨의 병역 비리에 대한 유인물 배포와 현수막 게시, 집회 또는 시위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7,136억 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가운데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을 월 평균 50만 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운데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에만 3천 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원전 반대 측이 주도하고 있는 영덕 원전 찬반 투표에 대해 합법적인 투표가 아니며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부터 27년 150만 킬로와트급 원전 2기를 영덕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요금소 운영권비 17억여 원을 빼돌린 도로공사 퇴직 간부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경기지역 경부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운영하며 근무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7억 5천만 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퇴직 간부 60살 권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부당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른 요금소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수질 관리를 위해 2019년까지 5,81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산 수영만 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부산 연안 연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수영만 해역의 8개 구군에서 하수 관거 정비, 하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총 5,8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산 태종대 근처 해변에 기름띠가 넘쳐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부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태종대 근처 해변에 선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름띠가 해안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방제정 10척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5시 30분쯤 300m 길이의 기름띠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근처 선박에서 몰래 피유를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의 여파로 폭스바겐의 월간 판매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폭스바겐의 10월 판매량이 940여 대로 9월에 2,900여 대보다 6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젤 차량 판매 순위에도 폭스바겐 차량은 10위 안에 한 대도 없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디도 900여 대 줄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전체 판매량도 9월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5.5도입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 라디오